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나가부치 치요시 2부 시간으로 나가부치 치요시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시기죠. 바로 그 락스타로서의 나가부치 치요시, 저 전국구 스타로서의 나가부치 치요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가부치 치요시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 음반부터 알려졌을 겁니다. Hold Your Last Chance. 이 Hold Your Last Chance라는 곡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토시노 에리급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의 그 정도급이죠? 예, 공전의 데이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노래 뭐 20곡 꼽으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그런 노래로 이 앨범부터 데이트를 쳤는데, 이 Hold Your Last Chance 타이틀곡도 물론 좋지만 이 곡 말고 여기에 Time Goes Around라는 노래가 들어있는데 Time Goes Around. 예, Time Goes Around라는 노래를 쿠아타 케이스케, 쿠아타 케이스케가 올나잇 니폰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DJ를 당시에 맡고 있었는데, 이 음반이 발매됐을 때 Time Goes Around를 틀어주면서 이 곡 명곡이다, 너무 훌륭한 곡이다라고 그때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서로 왕래가 없었나 혹시?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고 아마 들어보고 너무 곡이 좋으니까 자기 라디오에서 소개하면서 이 Time Goes Around를 쿠아타 케이스케가 극찬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듣자마자 우리나라 그 어떤 가요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거 그거 오마주. 독고탁 말고 그 또 있죠. 근데 당시에 그 90년대 이분의 우리나라 그 음악계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어요. 심지어 뭐 탁재원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데뷔할 때 모델을 이 사람으로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컨셉이나 뭐 패션 전부 다 표절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야말로 영향을 받았고 오마주한 곡도 사실 많아요. 뭐 문화 예술이나 이게 서로 주머니 막걸리 그렇죠. 그렇죠.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음악이 또 계승이 되겠어요? 다 비틀즈에 영향 받고 롤링스톤스에 영향 받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저작곡인가요? 그렇지. 나가부치 치요시는 거의 그렇죠. 네. 자, 이 Time Goes Round, Hold Your Last Chance에 수록된 곡인데, 이 Hold Your Last Chance는 또 그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 약간 그 오마주한 오마주, 그, 오마주, 그렇죠. 오마주죠. 많이 비슷하죠. 예, 오마주. 느낌, 그러니까 모티브를 얻었다고 할까요? 뭔가 이런 노래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했었고, 인기가 많았던 간파이 같은 곡은 조용필 씨가 Q라는 곡에서 조금 그 약간 그 느낌을 받았었죠. 예.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게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기스키 우치노면 살았대모 하이야가루 力가 혹시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답답한 기스나니 오모이오 요세테 가다리 츠쿠세는 세이슈노 그런 노래들은 뭐 페페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향을 받은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자, 이 쿠아타 케이스케와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쿠아타 케이스케하고 본인들은 안 얽혔지만 우리나라에서 엉뚱하게 얽힌 또 명백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한국의 저희 아재세대들은 대부분 이 음반으로 이제 알죠. 이 음반 어디서 나왔어요? 이 음반 회사가 어디예요? 이거 뭐예요? 아마 청계천의 어떤 업자분이 만드신 거 이거 정말 아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대박 났을 거예요. 이거 아니 명곡들이 그냥 쿠아타 밴드의 스키피, 나가부치 치요시의 돈보, 그리고 키스키 다오코의 쿠아이데이까지 이거 세 곡 들어있는데 이게 명반이 아니면 뭐가 명반이겠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 돈보가 수록되어 있는 돈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절이 있었죠. 그거는 완전히 대놓고 뺏긴 아예 그거는 표절이 있었고요. 네.
지금 동보. 철자도 이상하네. 네, 철자 동보가 아니라 동보. 동보는 어디 무슨 그 동보, 중국집 이름 같은데? 회사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동보. 동보제 아, 동보제강이구나. 쓰거이나거네. 네. 그리고 이제 CD 시대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LP 시대 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앨범이 바로 이 쇼와 앨범입니다. 1989년인데 네. 89년 이제 쇼와에서 여러 가지 이걸로 또 이제 그런 쇼와 마지막 쇼 쇼와 그래서 앨범이 쇼와인데 그래서 쇼와죠. 저는 여기 이제 쇼와를 떠올리면은 또 이제 공교롭게도 그 후쿠오카의 텐진에 가면은 쇼와라는 음악 다방이 있어요. 저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후쿠오카 지역에 그 모든 락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던 꿈의 무대. 꿈의 그러니까 무대. 다방인데? 네, 음악 다방인데 공연도 하고. 근데 이 나갑지 팀에서도 이분도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무대에 서는 거를 목표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서게 돼서 지금은 갔더니 벽에 이분 그 사진만 쫙 깔려 있고 가게 들어가는데 중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 나올 때까지 한 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계속 이분의 노래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저 낮에 가서 카레 먹고 왔나? 어, 가보고 싶다. 그런데요? 느낌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 카레. 그래서 그 거기 주인 할머니 분이 어 뭐 이분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그분이 뭐 했던 곳이고 사인 있고 하면서 그렇군요. 안내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거긴 이름이 쇼와입니다. 쇼와. 막 한자 달라요. 한자가. 아 한자 달라요. 한자 다른데. 이름은 아 그 가게 이름 쇼와인데 한자는 한자 다른데. 근데 소화는 나가로 튜리프, 튜리프 이노웨어스이, 카이엔도, 카이엔도, 전부 다 소화에서 나왔어. 거기 출신이거든요. 어. 아주 유명한 진짜 유명하게 제일 유명하게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이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사진을 다 이분으로 깔아놨어요. 두 번째 부인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자, 이분 포스 볼 보면 벌써 장난 아니죠. 이분한테도 맞게 생겼어. 이분 장난 아니죠. 네. 자, 이 두 번째 분. 시오미 에츠코. 시오미 에츠코상. 시오미 에츠코상. 자, 이분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예. 나가부치 치우시장이 또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두 번째 부인한테도 DB를 하려고 하다가 반대로 처음 맞았어요. 그래갖고, 예, 그게 일화가 됐었는데요. 아, 시오미 에츠코상, 자판 액션 클럽, 액션 클럽. 액션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배우단체의 예. 1인. 한국어 지금 액션 스쿨. 액션 스쿨. 액션 스타. 액션스타에서 카르데나 그런 거는 진짜 잘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가미츠에산 결혼해가지고 그 주부가 됐잖아요. 나가미츠에산 집에서 조금 그런 스타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 이게 진짜로 맞은 거군요. 진짜로. 진짜로. 네, 나가미츠에산 그때는 기절을 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판 액션 그럼 선생님이 지마 신이스한테, 남편 지금 기절을 했었는 어떻게 하는 좋은데. 벌써, 예. 이거 진짜 이 포즈 벌써, 근데, 예, 누구라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가부지님 잘못했네. 심상치 않습니다. 나 그러니까 배우니까, 막 노래도 몇 부분에. 아, 그렇지. 발음에 했지만, 기본적인 뭐 액션 배우로 유명한 분이고, 네. 우리 초등학생 시대부터 TV에서 많이 봤어요. 네. 어쨌든 그 묘한 것은 이분한테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라데 배우고 막 운동해서 근육질로 몸을 개조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대마초 사건이 걸렸을 때 오냐코그라프의 그 코쿠쇼 그 사위하고 네. 바람핀 것도 발각이 됐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두 분 잘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이분이 이것만 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넓고 그러면은 아 이런 누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냥 나가미츠에서 결혼한 다음에는 TV나 그런 거 연예 활동 다 그만대가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주부로 계속 존경합니다. 예. 다시 쿠아타 케이스케어의 그 불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쿠아타 케이스케어가 이런 솔로곡으로 이런 노래를 발표합니다. 스베테노 우타니 잔케시나. 잔케시나. 이게 뭐냐면은 모든 노래에서 참여하지 마.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외제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여자들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TV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드라마 주연으로 나온 거에는 열을 올리는 가수 이런 거를 비난하는 그 노래인데 이때 가수 실명은 물론 안 나옵니다만 언론이나 팬들 사이에서 이거는 야자와 에이키치 아니면 나가부치 치요시다 라고 지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소동이 되니까
코아타 케이스케가 방송에 나와서 야자와의 키치나 나가부채 치요시를 모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는 현재의 이 뮤직 비즈니스를 비난한 거지 그분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야, 근데 야자와의 키치는 쿨하게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코아타상이 비난받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가부채 치요시는 못 참아! 나 말리지 마! 시레이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나가부치 치유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은사로 모셨던 요시다 토쿠로가 쿠아타 상이 사과할 일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가부치 치유시가 더 화가 나가지. 아니, 나의 아니끼가 내 편 안 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원수가 되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나가부치 치유시에게 솔직히 쿠아타 케이스케도 그렇지. 더 사과할 이중 사과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견원지간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해 기념반인가 봐요. 이 제작자 기념반인가요? 네. 스티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나가부채 치요시 하니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각자 다 좋아하시는 곡이 한 곡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홀드 유어 라첸스인데 그 약간 또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신림동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림동 오랫동안 그 고시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고시 낭인들이 항상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신청곡이 홀드 유어 라첸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사실 그 나이제한이 가까워고 아직 못 붙고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곡을 신청할 때마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네요. DJ 저는 뭐 예전에 뭐 어차피 클럽도 많이 다니고 해서 저한테는 그래도 런이죠. 런! 네. 런! 네, 난 그 10년대 노래죠. 네, 그렇죠. 예. CD 시대 때 나와서 예. 사실은 그 LP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요. 어? 에? 그럼? LP. 그럼 백판으로. 백판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뭐, 사실 뭐 미국에서나 뭐 그런 데서 그 나가부치 치요시 백판이 나올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판이 나와서 그게 유일한 LP. 그 백판을 저희가 실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저희 그 또 그 자매 가게에 피터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빌려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사진 들어가 계신지. 한 명은 아니고요. 피터판 그 주인장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런! 런 이제 제일 유명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기록했던 곡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부채 치요시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예년만한 인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1990년에 이제 이 쇼 앨범 이후에 90년에 홍백전에 나왔다가 홍백전에서 한 15분 정도 노래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말들이 많았어요. 다른 가수들은 그때 신디로퍼가 나왔었거든요. 신디로퍼한테도 4분밖에 시간을 안 줬는데 15분을 부른 거예요. 15분은 좀 그때 가는데. 당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끊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생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는데 90년 이후로 홍백전에 단 한 번도 출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인기 있었는데.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있었다라는 게 뭔가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03년 무려 13년 만에 드디어 홍백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노래가 시어와센이 날아오요. 네, 행복해집시다. 네. 시어와센이 날아오요. 그 노래처럼 나가부치 치요시도 그 이후로는 조금 둥글둥글해지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 기부도 많이 하고 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행복해집시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 유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가부채 치요시 특집으로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곡 띄워드리면서 너무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가섰지만 나가부채 치요시를 제이뮤직 아카이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좀 뭔가 섭섭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다뤄봤고요. 또 여러 가지 자세한 소식들은 요새 검색 시대에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기원하면서 저희가 올라갑니다. 행복하세요. 예, 제이뮤직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꼭.
つうまく変わったやつ両方とも随分見てきた友情なんて口にするとガキの頃から虫ずが走ったとうとうは組まない組めば面倒だ生きてくには一人で精一杯てめえの面磨きもせず友達すらするやつ身構えないと舐めてきやがる怖さがないと笑われる正直になると足をすくわれる無邪魔さ人のようはヘラヘヘラヘヘララ神様も笑うかけた通じをどうしたら潰しに来やがったおまけに俺の心までひまげた尖った口をやがて緩め俺は最後にヘラヘラ笑った甘えないと舐めて消えてる怖さがないと笑われる正直になると足をすくわれる無様さ人のようはヘラヘヘラヘヘララ神様も笑うヘラヘヘラヘヘララ神様も笑うSama mo